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닉 마이데이터의 김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제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프린터는 최근 유행하는 3D 기술을 이용해서 솔더 페이스트를 직접 재팅을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저희 제프린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스텐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솔더를 가색 카트리지에서 바로 PCB에다가 도포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설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AD 데이터를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제품의 프린팅이 가능한 그런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설비는 시간당 최대 180만 닷까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펜싱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이상의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솔더 범핑이라든가 3차원 3D 캐비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치에 2D 인스펙션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CAD 데이터를 이와 같이 바로 읽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2, 3mm 걸리던 스텐실 마스크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